또 또 하나 더 줘라. TV에 또 나오고. 아르카노. 좋네요. 후르츠 믹스랑. 후르츠 믹스는 뭐 그런 거 아니냐? 파인애플 있습니다. 아 싫어. 파인애플 진짜 싫어. 코코파인 있습니다. 코코팜? 코코파인. 싫어. 코코에 파인애플이죠. 싫어. 네 개 남았어요. 싫어. 이제 다 먹을게요. 아니 저거 감귤 같은 거 없어? 감귤은 다 드셨어요. 누가 내 거 먹었어? 형이 드신 거예요. 아니 후르츠 믹스 드세요. 그럼 후르츠 믹스 갖고 와봐. 여기 파인애플 없는 걸로. 파인애플 귤이랑 백도랑 황도랑 들어가 있네. 오 이런 거 좋지. 네. 후르츠 믹스 오 뭔지? 괜찮은데? 또 또. 형 보려고 아프리카 깔았는데 왔고요 전하네. 어 고맙다. 아 손하고 이렇게 힘이 없냐? 랄프야. 예? 까? 줘. 예? 해줘. 왜 이렇게 나약해지셨어요 형님? 아, 손하고 힘이 없다 오늘. 까? 줘. 배경 뭐냐? TV에 로이킥 마렵게 바이크 타는데? 로이키? 오 맛있겠구만. 이게 근데 칼로리가 160칼로리밖에 안 해요 하나에. 버터 두 버터 버터 고맙습니다. 금요일에 바이크 탔었냐고요? 네. 구로? 아무튼 가긴 갔어요. 서울을. 저 맞을걸요? BMW 노란색 바이크면. 요즘 도로에서 저를 맨날 크로마키만 쓰면 그 전에 샀던 이쁜 육각형 조명들은 어케에서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팔아버릴까? 너무 비싸서. 근데 조명 100만원짜리라서 팔기가 좀 그렇네. 예전에 부산 갔었죠. 네. 주먹으로 명치 세게 때리고 싶네. 때려봐. 때려봐. 요즘 도로에서 알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바이크 탄다 그래갖고. 저 LA에서 갔다고요? 쥐약 처먹은 소리 하실래요 자꾸? 무슨 LA 같은 소리예요. 저런 멘트들이 방종을 부르는 멘트예요. 예. 아 더럽게 재미없는 소리 하고 있네. 목적치고 싶다. 쳐봐요. 쳐봐요. 예. 요즘 뭔가 오도방구 많아진 거 같더라. 마치 베트남은 기분 이랄까. 제 영향이 좀 크죠. 제가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아 나도 입맛 따라서 바이크 한번 타볼까? 지금 드시고 계신 거 제 가르침입니다. 하하하하. 저 때문에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성실어머니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야 근데 저건 저작권 안 걸리니까 좋긴 하다 잉? 풀어서 올릴까요? 안 돼. 그렇죠. 하이라이트로 뽑아 먹고 그 다음 풀 영상 올려. 알겠습니다. 너무 현명하십니다. 아주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하... 내일은 바이크 타겠네. 기분 좋다 갑자기.
울산 안 갔어요. 내일이요? 내일 모르겠어. 일단 타긴 탈 거예요. 뭐 할 거야? 어제 못한 걸 해야지. 디뱀 래퍼인데 왜 안 뽑아줬어요, 형? 디뱀 래퍼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참여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쉽지 않았을 텐데. 제 방송에 얼굴을 내비추고 말이죠. 바이크 방송 좀 해. 잘했어요, 다들 저. 근데. 고생했어요, 다들. 바이크 방송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생각 좀 해볼게요. 부평은 잘 안 가죠. 부평에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인천에 진짜 갈 데가 없긴 해요. 그냥 항상 또라마루, 또미도. 뭐 강화도 다 아는 길이고 이제 너무나 많이 다녀가지고 요즘 약간 그래서 어제 안 나갔어요. 야, 그 이은혜 사건 그거 어제도 내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내가 봤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와, 근데 금방 미친년이더만 진짜로. 걔 전과가 8범인가 그러더만. 9범인가. 그리고 남편 계좌에서 싹 다 털어갖고 자기 벌금 내고 자기 지인들한테 돈 계속 들어가게 하고. 응? 그 조 누구냐, 조. 금방 있잖아, 조. 조원찬인가? 어. 둘이 사귄 사이였다며. 아, 진짜 소름 돋더라. 계곡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썰 푸는 걸 이제 그 봤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온 거를 봤는데 희한하게 이제 그 뭔 계곡이었더라? 무슨 계곡이 있어. 다이빙 포인트가 높은 데야. 그래서 거기 다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곡이 좀 유명한 곳이야. 어. 용소 계곡. 맞아. 용소 계곡. 그래 가지고 이제 다이빙 몇 번 하고 헤엄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수영을 잘 못한다고. 근데 어찌됐건 몇 번 이제 물놀이 좀 하고 그랬었대. 술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이빙 한번 하자. 그래서 남자들끼리 다이빙 한번 해라. 와이프가 말을 꺼낸 거야. 그래서 아, 난 이제 안 할래. 남편이 이렇게 안 할래 했는데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러면서 약간 남자들의 자존심을 긁는. 다른 남자들은 다 가는데 왜 오빠는 안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들한테 있어서 그 이제 이은혜의 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약간 좀 괴롭힘 당하고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지? 아,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될까? 따돌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 무리 내에서 그랬다고 하더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그 자존심을 자극시킨 거야. 맞아, 조리돌림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그 무리들 틈에서 표현을 못하는 거지. 자기가 만약에 죽어도 좋은데 저 누구냐 이은혜 맞냐? 금마가 내 장례식에 안 올 거라 그렇게 막 쓴 카톡 내용이 있더만. 은혜는 항상 너무 바쁘니까, 은혜는 나를 배려해주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이거는 사기 결혼이더만. 그래서 오빠 그럼 내가 갈게. 아니야, 아 내가 해야지. 아 줘, 이리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남자 셋이서 올라가가지고 용소 계곡에서 한 명 한 명 다이빙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안 올라오니까 그 이은혜랑 사귀고 있었던 그 내연남 같은 경우는 이제 형님이 안 나와 이러고 있고. 그러면은 그 구명 튜브를 거기서 던져주면 되는데 안 던진 거야. 이상한 점은 던져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막 확 던지던지.
던지면 그 거기 던지면 되는데 굳이 거기 있던 지인 여자를 한 명을 데리고 손을 잡고 올라간 거야. 근데 이은혜가 손 잡고 가서 튜브 던져주자 하고 데리고 갈 때 뒤돌았을 때 악 소리가 들렸대. 물에서. 그렇게 가지고 돌아서 가는 그 와중에 그 비어 있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이은혜의 남편은 누군가에 의해서 죽은 거지. 익사를 한 거지. 그 공백의 시간 동안. 여자 포함 공범 두 명, 총 세 명에서 그렇게 했고 남자 한 명은 이미 방에 있다고 한 보험 사기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량한 년이었냐 이 말이야. 또 웃긴 게 또 인천 출신이야 보니까. 다 인천 살고 그런 것 같더라고. 좀 그렇지 않니? 그지 좀 찝찝하지. 왜 그랬을까? 아, 그러니까 남자가 콘텐츠 재밌게 봤습니다. 남자가 어릴 때부터 돈을 일찍 벌고 사회생활을 일찍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았던 거야. 3-4억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30대 그 나이에.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편이었는데 그걸 보고 접근해가지고 계좌도 싹 다 털어가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잃게 해가지고 얼마나 외롭게 갔겠냐. 응? 그 용소계곡에서 이은혜란 년이 아주 그 천하의 희대의 쌍년이야.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틀어박혀 있겠지. 해외로 뜨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는 알려져 있는데 출입국 하는 곳, 그런 곳에서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겠어. 그 지인 여자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풍덩 소리 나고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나가지 말라면서 막았다더라.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뒤에서 악 소리가 들리니까 돌아보려고 했는데 빨리 가서 구해주자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서 그 점프대까지 가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남편은 죽은 거란 말이지. 아무튼간에 저 이은혜라는 년이 굉장히 쌍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또 한 번 하는 얘기지만 환경이 참 중요해. 성장 과정, 배경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이게 무조건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은혜 같은 경우는 부모의 부재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족같이 큰 거지. 족같이 컸는데 거기다가 지 스스로도 족같이 크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번 여름에 계곡 가기 무서운 남자를 만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남자도 얼마나 외로워. 젊을 때 사회에 들어가갖고 좀 일 열심히 해가지고 30대 이제 결혼 적령기 딱 와가지고 30대 중반에 돈을 3-4억이나 벌어놨을 정도면은 여유도 있고 그랬는데 딱 하나가 모자란 게 이제 마음의 이제 외로움이었던 거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은혜를 만났는데 이은혜라는 년 이렇게 미친 년이었을 줄이야. 주위에서 근데 아무도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서글픈 일이고 너무 외롭게 가신 것 같아 그분은. 안타깝다 이 말이지. 아유. 재밌더라 그거. 유튜브에 그 20분 요약 정리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봐봐. 근데 얼굴도 뭐 이렇게 이쁘지도 않던데. 얼굴도 난 별로 안 이쁘더라고 이은혜. 웨딩 사진이야 워낙에 뭐 뽀샵도 하고 화장도 하고 최고 이쁘게 만들어주니까. 근데 다른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사진들 보니까 좀 고릴라같이 생겼더라고. 심지어 지금 자기들 관련해서 악플 쓴 사람들 고소해서 합의금 두둑하게 챙겼다고 뉴스 나오더라. 지금도 진행 중이래. 포토에다 하는 뭐야? 100개 쏘면서. 고맙다. 아, 뭐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살인마 닮았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냐?
고릴라 닮았다며. 아니 고릴라는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어 고릴라가 우리랑 뭐 유대 관계가 있어 뭐 뭐가 있어. 어 저기 뭐 사람한테 뭐 닮았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 예. 고릴라가 고소해. 어 고소해. 청배돼지 닮아서. 그래 고맙다. 경찰도 참 무능하다. 그녀나 잡는 게 그렇게 힘드나라고 하는데 잡기 힘들 수 있지. 어디 갖고 그냥 정말 숨어 있으면 정말 지하 벙커 같은 데 들어가고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 어 마스크 때문에 잡기도 힘들 뿐더러. 어 외국으로 날아가진 않았을 거야. 외국으로 나를 순 없어.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은 외국을 못 나가게 그냥 아예 막아버려. 어. 아, 우리 화살촉이 너무 고맙고. 이제 미랑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 미랑 같은 거 하기 얼마나 힘든데. 예. 뭐 영화들을 너무 많이 보셨어. 아마 마스크 벗고 저기 하면 잡힐 거고 그것도 아니면은 뭐 변사체로 발견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마 벌은 운동 갔다가 어떻게 쓸지 이제 국리도 하고 나름대로 뭐 굉장히 대가리 써가지고 어 좀 이제 경찰의 손이 잘 뻗치지 않는 그런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 또 살초기가 빼끼. 카드랑 폰을 안 쓴다고. 그니까 어. 그 여자 화류계 출신이라던데 역시 근본은 어디 안 가노. 화류계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년이 굉장히 좀 지독한 년이라. 지금 카드 아. 안 쓰는 거 보면 현금만 쓰고 있다는 건데 누가 도와주고 있을 듯. 돈 떨어지면은 또 저기 할 수도 있고. 자수의 샹면아. 이은혜 이제 31살인가 2살인가 뭐 그런다는 말. 뒤에 졸업자가 있을 수 있다. 몰라 졸업자가 있든지 말든지. 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야. 물에 빠져갖고 죽인다. 참 씨발 일반 사람으로선 생각하기 힘든 그런 대가리인데 무섭다. 여자가 참 무섭다는 좀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여자 참 무섭다. 대한민국은 퐁퐁남 제도연맹이 참석을 보다. 아 퐁퐁남. 근데 퐁퐁남이 안 되려면 젊었을 때 그래도 연애를 좀 해보고 어느 정도 눈치도 있고 여자를 좀 대할 줄 알고 다룰 줄 아는 어느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맞춰놨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사람 볼 줄 모르고 여자 사람 볼 줄 알다 해도 여자를 볼 줄 모르는 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 줄 아는 눈이 참 필요하기도 해. 정말 개조되기 전에 알아차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큰 정말 인생의 나락. 나락보다도 정말 심나락을 갈 뻔한 거를 예측하고 아 차라리 나락을 가는 게 맞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손절하는 그런 엔딩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간에 예, 조심들 하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뭐. 네? 예? 뭐가요? 뭐가요? 예. 그래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어보면 그게 다 경험이 돼갖고 나중에는 정말 예 좋은 사람 만나겠죠.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요. 진심입니다.
어, 크로마키 되게 마음에 든다. 되게 자연스럽네. 이쁘다. 저요? 저 좋은 여자요? 근데 왜 제 방송용 폰에 이렇게 이쁜 여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많이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유혹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여자는 남자인 생애 약간 좀 뭐랄까, 마방을 간다. 예, 그 예, 좀 그런 게 좀 많긴 하더라고요. 보기만 할 뿐 뭐 대화를 이어나가진 않았습니다. 발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 좋을 대로 생각하세요. 그거 돈 보고 톡하는 거임. 자, 뭐 할까? 무엇을 할까? 2시인데요. 에어컨 조금 줄일 수 있냐? 바람을? 너무 세다. 나한테 직방을 오니까. 아이고. 살초기가 또 100개를. 그래요. 옵쇼 다음에 약발방 갈게요. 이따가 미스터리 두 개제. 네. 일단 두 가지는 확정입니다. 그게제. 일단 두 가지는 무조건 확정입니다. 알겠지요? 팬심인데 네가 여팬이랑 사귈 수도 있지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오지게 해놔서 그러지. 네? 뭐가요? 오슈는 인젠. 그러니까 그게 뭐 호기심이 됐건 뭐가 됐건 제가 답장을 안 해주고 제가 반응을 안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가 와 있었더라 뭐 그냥 이런 얘기지. 예, 제가 뭐 거기다가 아우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얼굴이 상당히 미인이신데요? 이 지랄 하는 거는 제가 안 하죠. 예, 그렇지 않아요?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코트 실제로 봤는데 생각보다 안 뚱뚱함. 내 말이요. 예, 그렇게 안 뚱뚱해요. 쪽지 안 보내길 잘했네. 아니 뭘 쪽지 보내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뿐이에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님 코트세요? 카톡 친구 추천 목록에 떠있길래요. 아, 저 그냥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혹시 코트님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어머 너무 팬이에요. 네, 이러면서 막 네,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네. 전 친추 안 했어요, 그 사람. 난 왜 그게 내가 친추 그 목록에 그 저 추천 목록에 뜨는지 모르겠어. 그 남친이냐고 왜 물어보. 아니 뭔 개소리야. 안 물어봤는데. 야,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마음이 있으면. 와, 그럼 묻지 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무궁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자 얘기를 그만합시다. 예, 여자 얘기를 그만해요. 왜냐면요 지겨워요. 제 방송에서 여자 얘기 나오는 건 너무나도 지겹습니다. 연탄 봉사 뭐 하자고 하시는데 지금은 별로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나중에 좀 괜찮을 때 그때 할게요. 예.
아 이제 또 월요일에 시작이네. 여러분들 진짜 족같겠네요. 일요일이 제일 족같지 않아요? 저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 자고 다음날 일 나가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맞죠? 비제이가 사실 좋은 점은 이런 점은 좋긴 해요. 근데 저희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긴 받죠. 예. 백수야 시벌 것. 근데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버리를 떠나갖고 그지 않아요? 왜 자꾸 죽겠다 그래요? 제가 꿈에서 죽어봤는데 진짜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근데 진짜 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 내가 말 걸어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진짜 죽고 싶지 않더라고. 그걸 느끼니까. 간접 체험을 했죠. 죽음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예. 너무 슬퍼. 예, 꿈에서 제가 귀신이 돼 봤어요. 어제 크로마키 질리면 또 만들어줄게. 어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갑시다. 5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외국 유명 래퍼가 한국 가수를 디스했다고. 청아가 왜 디스를 당해요? 미국 래퍼한테. 조회수도 굉장히 높네. 청아가 디스당할 그게 뭐가 있어. 누가 디스한 거예요? 컵케이크라는 그 케이팝 스타 청아의 댄스 실력을 조롱하고 비난했다고. 컵케이크라는 이제 그 올해 23살에 미국 흑인 여성 래퍼래요. 근데 이제 그 청아 디스를 했다고. 왜지? 청아가 뭐 케이팝 스타 뭐 이런 저 그런 급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한류 스타예요? 청아가? 왜 하필? 최근에 뭐 저기 BTS까지는 디스한 걸로 내가 그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청아를 건드렸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누구? 청아? 내가 껌을 씹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대요. 컵케이크라는 분이 설마 이분인가요? 형 이거 댓글 개매워. 케이팝 팬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왜지? 정말 춤 못 춘다 라면서 청아의 실력을 디스했군요. 그 청아가 추는 춤이 저 춤은 내가 오줌 마려울 때 추는 건데 이러면서 글을 올렸다고. 컵케이크의 이 트윗은 이후 삭제가 됐다고. 그녀의 트위터 계정은 정지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아 트위터가 그렇게 디스하고 그러면 정지도 때려요? 헤이트 스피치 뭐 이런 건가 보네. 야 이런 걸로도 정지를 때리는구나 SNS에서. 댄스 실력이 형편없다. 지금은 삭제됐다 그 트윗은. 그래서 이제 존나 냄새나게 생겼네 시발년.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향수가 아닌 냄새로 느껴지게 생겼노. 우액. 어디 놀러가서 숯불에 고기 구워 먹을 때 조그만 고기 찌끄레기 불 속에 들어가서 한 3분 정도 태워진 빛깔처럼 생겼노. 아 이제 너무 빡세. 와 너무. 아 100개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알콜솜으로 쓱쓱 문지르면 알콜솜에 거마하게 묻들어 나올 우액. 헤어스타일 존나 무궁무진한 거 봐라. 시발년 이러면서 욕을 엄청 많이 했네요. 컵케이크 몇 개 처먹은 거냐?
이름도 컵케이크로 지어놓은 거 보소. 평생 처먹은 컵케이크로 부르즈 할리파 2.7배의 높이만큼 쳐싸울 듯. 저런 개돼지는 때려 패서 못 죽여. 저것도 사람이면 방금 내 후장에서 존나 비슷하게 생긴 년 출산했다. 아이고, 아무리 춤을 잘 춰봤자 불판 위에서 탭댄스 추는 흑돼지로 보일 년이 무슨. 3세대만 거쳐 올라가면 커피콩 따고 있을 니고 코코볼년. 와, 너무 맵다. 나일강에서 하마랑 수간하게 생겼다고. 어이구, 너무 빡센데. 주인이 어느 새끼길래 관리를. 야, 이게 좀 인종차별이잖아. 예. 와. 애라고 똥 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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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웃. 나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인데 혹시 쟁반짜장이 영어로 컵케이크냐? 와,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너무 매워. 아이고. 아니 진짜 너무 뜬금없다 이 컵케이크 씨. 왜 하필 청아를 디스했어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웃기게 못생긴 게 평범한 것보다 나은 이유. 뭐 당연히 잘생기고 곱상한 얼굴이 제일 좋은 거는 맞지만 얘네는 조금만 가끔 얼굴로도 돈벌이가 가능하다. 말에도 한 번 더 쳐다볼 거고 말 실수에도 한 번 더 봐주니 상품성이 하늘을 승천할 것이다. 가끔 남자들의 질투를 받긴 하겠지만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이다. 예. 그게 아니라 차라리 평범하게 생긴 것보다 웃기게 생긴 못생긴 얼굴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호감형 못생김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불쾌하게 못생긴 얼굴은 진짜 제일 쓰레기가 맞다. 근데 웃기고 호감가게 못생긴 얼굴은 평범한 얼굴에 비해서 솔직히 상품성이 넘치는 게 사실이다. 비주얼이 남자 연예인이나 무섭게 생기고 운동하던 남자 연예인 빼곤 다 웃기게 못생긴 얼굴 아니냐. 상품성으로 순위를 따지자면은 잘생긴 얼굴, 웃기게 못생긴 얼굴, 무섭게 생긴 얼굴, 평범한 얼굴, 불쾌하게 못생긴 얼굴 아니냐. 그래요? 저는 좀 생긴 얼굴이죠. 솔직히 전 잘생긴 얼굴은 아니고 좀 생긴 얼굴. 특징 잘생겼단 말 가족한테 만들음. 저는 잘생긴 얼굴보다 좀 생긴 얼굴 혹은 귀엽게 생긴 얼굴?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내 다음 컵케이크. 예. 트리 하나요? 제발요. 형 믿고 연차 썼습니다. 다음. 빌 게이츠 오열. 1989년도 30년대 컴퓨터로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초기 저 CEO죠. 저 윈도우를 개발한 이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도 하는 이 빌 게이츠가 89년도 이런 말을 하고요. 와, 이게 그 버튜버인가 그건가요? 와, 존나 역겹다. 씨발. 2009년 네이버 비디오 시절 노래 영상 댓글에 잘생겼다는 댓글 존나 많았다. 유전자 자체는 창타다. 다음. 어휴, 너무 징그러워서 못 보겠어. 저런 건 너무 충격적이야. 코모도 도마뱀.
치매 위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코모도 도마뱀 인마들이 사냥하는 게 굉장히 좀 잔인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동물의 그 배떼지를 갖다가 물어갖고, 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이고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마들이 그 침이 그게 있어요. 그 박테리아? 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냥 피부가 괴사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리고 나서 계속 힘이 빠져가고 어지럽고 막 그런 그 상태로 쫓아가갖고 추격해갖고 맨 마지막에 이제 쓰러졌을 때 그때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냥을 해서 먹는 이 코모도 도마뱀. 근데 인마들이 좀 느려요. 느리고 웬만한 동물들은 인마한테 잘 안 물리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얘네들이 저 적이 당할까봐 뭐라 그러지? 그 평침도 만만치 않을 듯.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예 멸종, 예 멸종 당할까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살아있는 돼지를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인마들 침이 얼마나 빡세냐면은 봐봐요. 예, 그냥 생 고기에다 이제 코모도 도마뱀의 침을 한 방울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괴사가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이빨 사이에 독샘이 있는데 독이랑 세균 공격. 예. 한번 물린 사슴, 소들이 힘도 못 쓰고 뜯기는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와. 무섭다. 다음. 샷건으로 그냥 쥐를 날려버리네. 당근마켓. 당근마켓에는 이제 그 거래 온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매너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래 온도가 0.0도네요 절대 0도네. 직거래 어디서 하노? 저희 집 앞이요. 어디고 주소가? 일단 반말부터 시작하네. 내일 시간 날 때 갈 거니까 포장해놔라. 근데 반말을 왜 하세요? 내가 좀 나이가 많아. 내일 연락하마. 몇 살이신데요? 62인데 그건 왜 물어보노? 나이 묻는 건 실례인기라 조심해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맘이지. 내일 사러 갈 거니까 포장이나 해놓거라. 오지 마라. 뒤지기 싫으면. 말한 태도가 왜 그러냐? 너 위아래도 없니? 안 판다. 내일 찾아가마. 안 나오면 허위매물 사기꾼으로 간주하고 경찰서 신고 넣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차단한다. 매장 가서 사든지 말든지. 틀리 압수. 빠빠돼지다가 느슨해진 영상. Step bro, help, I'm stuck. 뭐야? 하다하다 동물들한테까지 지로라는 페미들 근황. 수사자 암사자가 있네요. 동물 세계도 똑같구나. 육아는 귀찮아한 남자 짐승들. 애초에 수사는 육아를 하는 역할이 아니다. 수사자의 일은 무리와 영역을 지키고 사냥을 돕는 일이지 육아는 원래 암사자들의 몫이다. 애초에 동물도 인간들이랑 똑같네. 어쩌네 하고 평가할 게 아니에요. 대륙 시리즈 27탄 나왔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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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뭔 내용이야 이게? 다음 어이구 와 좆될 뻔했네. 신이 도운 사나이래. 와 와 조금만 늦었어도 헐. 나 이런 거 존나 싫어. 초성으로 알아보는 여자친구의 첫인상. 뭐야 이게? 대한민국 미래가 밝은 이유. 채널 문제왕은 뭐야? 아니 도용이지? 어 채널 문제야. 진짜 다음 미친 거 아니야? 응? 왜 이게 진짜 노? 다음 오토바이 무단횡단 대참사 이거 봤잖아. 야 한 페이지 걸러갖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않니? 관리 좀 해야 쓰겄다. 와 오토바이 사고 나면 이렇게 무섭다고. 아스팔트 위력 체감하기. 이게 쎄거든요? 슬립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미 날라갔고. 와 깎이는 거 봐. 어우 진짜 무섭죠. 아직까지 저도 슬립 사고는 안 나봤는데 이런 것만 보면 되게 무섭긴 해요. 그래서 노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발판 찍는 거 아님?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거는 한문철 아저씨가 잊지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그 자동차 사고를 좀 누구 닮았네 근데 확실히. 이 정도의 싱크류 일줄이야? 오, 예, 좀 많이 닮긴 했네. 감스트 아니냐? 저도 울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울었던 사고가 있었어요. 아우 이제 유키즈 온더블럭이 나왔구나. 2004년 음주 만취 차량이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사망한 택시기사의 아들은 7살, 딸은 5살. 차 안에 7살, 5살짜리 아들, 딸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떠나신 걸 애들한테 말을 못했다고. 애들이 너무 어리고 충격 먹을까봐.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죽음을 본인만 스스로 알고 있었는데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아빠가 돈을 더 벌려고 미국 가셨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온 편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변호사님, 내일이 우리 딸 생일인데 이번 생일에 아빠가 장난감 세탁기 사주기로 했는데 어떡하죠? 라고 했다고.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하문철 아저씨가 비슷한 선물을 보냈다고.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우리는 형제들이 다 컸는데도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빠를 잃은 가족을 보니까 눈물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온 편지가 엄마 이거 누가 보냈어? 라고 묻길래 아빠 친구가 라고 보냈다고 했더니 아빠 친구는 좋겠다 미국에 안 가서. 그리고 아이는 아빠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저씨 편지 아저씨 고맙습니다. 생일 상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고맙습니다. 우리 아빠 오면 이야기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신체 등급 4급의 놀라운 몸놀림. 아 유승준 아저씨는 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참 안타깝네. 이제 유튜브 활동도 잘 안 하시더만 이게 그냥 그야말로 소탐대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국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네. 아마 그때 군대 갔다 오고 별일 없이 저기 했었으면은 아마 뭐 김종국 자리가 유승준 아저씨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갔을 수도 있죠. 예. 워낙에나 이때 뭐 선량함 그리고 또 성실함 이런 아이콘 중에 하나였으니까. 다음 신입 구직자 희망 연봉 3,279만 원. 평균 연봉에 대한 바라는 연봉 3,279만 원이라고. 희망연봉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래도 3,013만 원. 공기업 공공기관 3,100만 원. 중견기업은 3,360. 벤처 스타트업 조금씩 더 올라가는데 외국계 기업이 그래도 좀 연봉 처음에 들어갈 때 3,859만 원. 외국 기업이 좋네요. 취직이 많이 힘들죠 진짜. 그래서 스펙도 쌓아야 되고 너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너무 그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미래에 대한 고민 때문에 다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24살 때 방송하기 전에 아 나 어떻게 살지 뭐 해먹고 살지 가수에 대한 희망은 아예 버려버렸고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방송이었는데 방송으로 돈을 벌자 뭐 이런 건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와버렸는데 12년이 참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대기업 신입 평균 합격 스펙이라고. 오,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요 정도 스펙은 있어야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토익 점수는 886점 이상, 영어 말하기 점수 보유 65점 이상, 자격증 63점 이상, 사회봉사 경험 51.4%, 인턴십 34, 해외 체류 경험 31, 공모전 수상 경험 29%, 제2 외국어 점수 보유 15.7%. 헐. 와. 근데 이거를 다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가기 힘든 게 대기업 아니겠어요? 가장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은 아마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그 블라인드에서도 굉장히 핫한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대우가 어마어마하더만요. 하이닉스. 카카오예요? 하이닉스 기가 막히던데? 칠순 공조금 외조부모 조사 공조금, 난임휴가 확대, 난임시술 무제한 지원, 출산 축하금 확대, 초등 자녀 육아휴직 추가 신설, 전사의 허먼 밀러 200만원짜리 의자로 교체해주고, 해피 프라이데이 신설, 하이닉스인을 위한 놀이공원 전체 대관 봄소풍, 특별 축하금 200% 지급. 아니에요? 좋은 회사 아니에요? 키우 야게임 대기업 회사 미만 잡임 뭔 개소리야? 아, 중견도 저 정도 해줘요? 그래, 저는 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회사가 있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